영어 이름을 쓰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린다 김이니 뭐 그런 식 아니야. 뭐 린다 김이니 무슨 아니 뭐 김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이름을 부르더라고 자기네들끼리. 그러니까 뭐 제임스니 뭐 여자 이름이니까 뭐. 그게 그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? 아니 혹시 알고 싶어 하더라고. 그때도 저도 갔을 때도 파티였어요. 파티에서 자기네들끼리 얘를 그렇게 영어를 부르더라고요. 그래서 명신이라고 안 부르고 딴 이름 생각은 나는데 영어로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얼굴 한번 쳐다봤거든요. 응. 어이가 없어가지고.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뭐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를 자기네들끼리는 다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응. 그 말이나 기억해봐. 그 뭐 이름이 뭔지 애니칸지 뭐. 아니 줄리였어요. 줄리. 줄리. 응. 줄리 그랬어? 줄리 이러고 부르더라고. 그래서 웬 줄리? 가가 줄리. 줄리라고 하더라고. 아무튼 그 이름이 줄리였어요. 제가 들었을 때. 쟤는 그 김건희가 명신일 때부터 처녀 때부터 이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아까 같이 말하잖아요. 같이 파티도 어디 가장에서 갔더니 파티장이더라. 갔더니 명신이가 분명 이름이 있는데 영어로 부르더라. 지금 뭐 나오고 통화하는 애는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그러니까 김건희가 1999년도 결혼할 때 그 결혼식장 피아노 반주를 해주고 그 후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들어와가지고 미국에 뭐 몇 년 있었어요. 가서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하고 다니던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거죠. 얘 얘기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 있어요. 이제 또 한번 다른 거 한번 들어봐요. 근데 어찌됐건 걔한테 제보를 했다 그러면 걔에 대해서 제보를 했다 그러면 줄리라고 했을 거예요. 줄리라고 했을 거예요. 줄리. 얘가 이름을 왜 바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신분 세탁하려고 이름을 바꿨던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어찌됐건 외국 이름 자기 이름을 노출 안 하더라고. 그래서 이름 그 그림에다가도 그렇게 썼다고 그러더라고. 줄리라고. 그림하고 이름 명필 쓰잖아요. 그런지 가는 그림은 그려? 잘 그려? 뭐 잘 그리 유화도 그리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. 유화 쪽이야? 아니에요. 모르겠어요. 난 동양화인 줄 알았더니 동양화는 아니고 서양화 쪽이라고 그러더라고. 근데 아무튼 걔 거기에 명판에다 뭐 명신이 이렇게 안 써있어.